오늘 날씨가 무더운가요? 무더울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비서랍니다. 지금 보니 물 주고 보니 꽃이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. 요거 꽃 잠시 며칠 있으면은 사라져요.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사진 찍고 있습니다. 오늘 엄청 덥지만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더워요. 이것이 바로 애당꽃 피정이랍니다. 꽃 이쁘죠? 이것도 잠시 후면은 사라진답니다. 진짜 난향 대단하네요. 오, 향기 좋다. 돌에다가 이렇게 부착한 건데요. 죽은 것 같지만 살아서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. 꽃이 자세히 보면 기와장에다가 붙인 것도 이뻐요.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래서 지금은 질 때입니다. 다 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 찍어놓고 있어요. 오늘도 나는 애당꽃 피정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이깟 예절도 다녀왔고요. 바빠요, 바빠. 와, 날씨는 덥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요. 나가면 개고생. 그런데 개고생도 즐기면 좋답니다. 더운 날씨에 휴가들 잘 보내시고, 저는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겁니다. 축복의 달인 책 읽을 거고요. 축복의 달인 요책참 좋아요. 한장한장 넘기면서 좋으면요. 아, 소금망아리도 있다. 소금망아리도요, 하루하루 있는 건데 요것도 엄청 좋아요. 하루하루 생활성서도 있어요. 생활성서는요, 더 좋아요. 하루하루 읽으면은. 축복의 달 생활성서하고 소금망아리 꼭 읽어보세요. 너무 좋아요. 바깥에는 어떻게 돼 있나.